성령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보에는 1장 8절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다가 다 못한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아울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계시록 이 말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저 지나쳐버리고 말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 계시록이 아니옵시다. 근데 이걸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으로 알지만은 실상 내용은 책을 계시록 1장 1절을 펴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올 땐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목적이 있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누구누구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네 분이 등장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분들이 40여 명이 200여 개의 단체를 만들고 200만 명에 속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메시아를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참부모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놓고
아무리 아무리 외쳐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미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계시고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가기니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를 인하여 땅 위에 애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지금 말씀하기를 1장 8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바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앞뒤로 보면은 틀림없이 짤막하게 되어있는 말이지만 아주 함축 써있는 얘기예요. 나는 알바와 오메가다. 이 말은 로마자로서 우리들이 영어 가운데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로마자의 첫자가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어 마지막에는 오메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첫자와 마지막 글씨가 있는 것처럼 글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여기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도무지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천임없이 여기에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것을 믿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작이다. 나는 시작이야. 그 누구와 더불어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시작했어요. 천지만물 만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소서. 생육하고 번식하며 만물을 주관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 닮은 네가 너 닮은 너를 나라고 말이야.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나 닮은 너희의 자녀를 낳는 낳기를 원한다. 참 함축 써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 닮은 너요. 너 닮은 네가 너를 나란 말은 너를 통해서 나 닮은 네 자녀를 낳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참 어떻게 세업은 애절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말고 전 제가 몇 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참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 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허송 세월 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회개를 하면서 성경 전체로 흐른 이걸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아들이오 딸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후아담이야. 그럼 전 아담은 누구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타락해서 죽은 아담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후아담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로 아들로서 에덴 농산의 아담이 곧 예수 같은 사람이 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었더라면 이 땅에는 모두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간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통탄하냐.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알파라고 하는 그건 뭐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 만들어 놨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신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선악을 따먹었어. 왜?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사탄은 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까 봐
따먹지 말라고 하니 따먹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은 즉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맑아진 다음에 하체를 무화과 나무 옆을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졌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 모든 말씀을 창세로부터 비유로 말했다고 했으니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두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관도 없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일을 먹고 죄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요거 하나 봅시다. 보통 원리 강의할 때 이거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7장 15절을 읽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7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한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간 것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식물은 어떠하여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시고 모든 식물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식물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모든 생물은 선교사님 모든 생물은 깨끗하다 했어요. 생물이 모든 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모든 생물이 깨끗하니까 선악과가 생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관심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쭉 들어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함과 회방과 그리고 교만이라. 여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음란이라는 말, 간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여기에 음탕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되도록이면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응용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인용하지 않을까? 식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식물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유다서 6,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내려와서 범죄한 천사는 무슨 죄를 졌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다. 천사가 간음죄 졌다는 거예요.
다락론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조상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죄의 근원 죄가 음란죄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게 간음죄예요. 인간아, 인간아, 너를 통해서 나 닮은 너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숙해서 자녀를 낳되 나 닮은 너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와 더불어서 사랑관계를 했어요. 해와가. 그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으로 오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내용을 텔레비전을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사이인데 거룩한 단상에서 그 이야기를 마저도 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한 집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든 과정은 쭉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홀로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재혼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혼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는데 이 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놓고 어머니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이후에 딸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딸이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재혼한 그 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어머니한테 들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래요. 방송에서 나왔어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런 우리는 관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속에 있는 바로 기관이, 사랑의 기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질서를 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물은 깨끗하다고 하는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인류의 시조가 불륜한 사랑관계로 이 세상이 엉클어져서 인간 꼴이 말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옳다.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렇다면 단 한 번이라도 불륜한 관계를 했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을 보내줘도 못 갑니다.
변명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원죄를 저지른 그 후손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가야 되는데 용서를 받기는 커녕 우리도 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주님을 오셔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그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원죄를 가르쳐 준 분이 원죄 청산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듣기는 들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육신 쓰고 오셔. 육신 쓰고 오시는데도 가장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그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먼저 고난받고 버림받아. 고난받고 버림받는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범죄를 또 한다. 그리고 안 듣고 행함에 옮기지를 않는다. 통곡할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애통한단 말이 이거예요. 애곡한단 말이 이거예요.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하면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마음속에 옳거니 인류의 죄가 음란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느끼시거든. 순수하게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어떻게 원죄를 벗는 청산식에 참여하십시오. 절대 손해할 것 없어요. 만약에 이게 참다운 진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 받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범죄를 그대로 묻고 또 짓고 갈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아니 헌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성령의 인간의 죄를 음란죄로 말하고 있는 이상 음란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벗고 정도의 신앙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요. 지역적으로 추방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추방했다고 하는 말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고 930년을 살았으니 외적인 변화가 온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방도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마지막 오메가에 가서 창세기 2장,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성경을 다 같이 보셔야만이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는데 계시록 2장 7절 읽으세요. 예, 네, 다음. 예, 네.
너무 강조하시니까 조금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신앙을 통해서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했는데 계시록에 와가지고 이기는 자는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무슨 뜻인지 몰라. 신앙으로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그 생명나무 과일이 복숭아 사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30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에요. 따라서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토요일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7, 8년 동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6월 5일 첫 번째 6월달 들어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 지하 강당에서 강의를 몇 번 시도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았어요. 왜? 토요일 날 하니까 이 교회에 6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계시록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어볼 생각도 없어. 혹시나 주일날만 시간이 있는 분들이거든 오십시오.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계시록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의인이냐 불의한 인간이 됐느냐가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사탄의 자식으로 그대로 나아가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되 죽은 자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으며 삶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서부터 산 인간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이죠. 그게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의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때에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졌습니다. 복귀도 어떻게 되느냐? 타락할 때에 스스로 범죄한 것처럼 스스로 너희들이 믿고 스스로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을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안 합니다. 강제로 구원해 주려면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타락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인간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오늘 타락한 죄악 세계를 보고 이대로 계십니까? 그건 질문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타락할 때 인간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타락했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했어. 그러니
하나님은 조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세주를 보내줄 테니 스스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뭔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느꼈거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인간이 되라는 거야. 구경하지 말고. 매일 나와서 앉아가지고 말은 듣는데 귀 닫아놓고 졸고 앉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천날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닫아놓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시인이 뭐요? 시인이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음란으로 타락한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는 사탄의 자식이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음란의 경지에 들어가도 나는 음란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야 탈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낱없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한 사탄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 당신 맘대로 이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인간 스스로가 돌아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타락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 내가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냐? 사탄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버림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버림받아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지금 있는데 이 가운데 김일성이를 추앙해봐요. 당장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봐요. 추앙당하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주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거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아실 거예요. 성욕이요, 정욕입니다. 음란이. 이거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네 번 강조한 거예요. 음란죄가 제일 강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식욕, 정욕, 그리고 잠자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권고인지도 모르죠. 왜? 이 권고를 듣고 20년, 30년 살아간다면 마지막 권고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겠어요?
죽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권고를 잘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 영계에 가보니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말씀해 주었는데 내가 바로 그 단지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봤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런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실행을 못해서 통탄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4대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었어요. 4대 성인이 버림받는 사람. 평탄한 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 몇 번 말씀을 드릴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원전 624년이라고도 하고 563년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석가모니 탄생한 그 연도도 제대로 지금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시대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몰려받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피라성에서 성주천 정판왕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이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해산딸이 돼서 고향에 가서 풍습 따라 아기를 출산하러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가 생겨서 아기를 동산에서 출산해서 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모손에서부터 컸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어머니 얼굴마저도 한번 볼 수 없는 석가모니였어요. 그리고 16살 때 야시오다라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나훌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됐을 때 그는 인생이 뭐냐를 깨닫기 위해서 입산수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석가모니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으로 인물로 등장하지만 아니에요. 그 시대는 누구냐? 부인한테는 원망스러운 남편이요. 아들한테는 내 아버지 정말로 정신 이상자야. 그럴 수밖에 없어. 아버지나 친척들이 바라볼 땐 미치광이야. 안 그러십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알지만 그 시대에 미치광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해도 정확히 모르지. 막 공자도 아시는 것처럼 BC 552년이나 544년이라고 왔다 갔다 해요. 공자도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모릅니다. 중국의 노나라 지금의 산동성 무사 출신인 송양홀과 안징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13살 먹은 소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저도 제대로 몰랐었는데 제가 여행사에 있었으니까 중국의 산동성에 가서
공자 묘소에 가서 보고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확인해 봤어. 아, 놀라워요. 공자 아버지가 딸만 아홉을 낳았대요. 딸만 아홉이야. 아들 하나 낳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친구 안양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큰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으니 자네 딸 좀 죽여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딸이 하는 말입니다. 망측스럽게도 아버지 친구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싫습니다. 둘째한테 말하니까 둘째 역시도 언니도 못 간다는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셋째 13살 자리가 예,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70 먹은 할아버지와 13살짜리 1살이 하면 16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정확하냐는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인데 현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24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죠. 죽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하도 키가 커서 9척 6천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188cm야. 그런데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처음 보니까 공자 여러분 초상화 보시면 참 못생겼죠. 공자 못생겼습니다. 벌렁 코에다가. 그러니까 생기기도 못생겼는데다가 야밭에서 난 자식과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공자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산에다가 버렸답니다. 역사에는 버렸단 말은 없는데 현지서 들은 얘기예요. 애기를 버렸는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산에 갔다가 굴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봤더니 그 애기가 공자야.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그 애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가지고 그 안에서 키웠다. 그래서 공자를 아버지 손에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어린아이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그 집안에서 엄마가 대우를 받았겠는가 그 말이야. 천대밖에 말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공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묘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묘를 안 데려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어머니의 한이 얼마나 서리겠어요? 언니가 언제는 아들 낳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애를 낳게 해놓고 이 집안에서 날 이렇게 대우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아버지 묘소를 안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수 볼까요? 예수.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마태복음 1장 6절과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족보를 왜 써나? 물어보라고요. 아니 족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6절의 족보인데 족보를 왜 써놔요? 필요 없는 거지. 누가복음 3장 31절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 6절의 족보가 왜 또 틀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에서 왜 소리를 낮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에 뭐라고요? 쯤 되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을 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제대로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초종교 연합예배 잘 나오셨어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사실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말구에서 태어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중요한 거 있어. 누가복음 2장 41절에 48절까지 1년에 한 번 유월절 날이면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꼭 참석을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날도 유월절 날 행사에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 어머니 아버지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나이 12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예수인데 읽어보세요. 행사를 끝내고 내려갈 때에 하루길을 가가지고야 예수님이 그 대중에 없는 것을 그제서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제서 알았다. 이건 뭔 말이야?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천대했다는 거야. 마리아마저도 요셉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가지고서 예수가 없는 걸 그제서 알았어.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찾으러 올라갔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봐요.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하루길 간 거는 반나절에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루길 가서 잃어버렸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 서로 간에 불화한 가운데서 티격태격하면서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예수님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리사 지방에서 인도에서 왕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루길을 두고 이미 떠난 다음에 그 예수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범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데려갑시다. 우리가 데려가자. 엄마 아빠가 왔을 때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데려다가 잘 기르리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12살에서부터 집을 나간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희식 교수가 쓴 성약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란서 어학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자갈나스 사원에서 베다니 법경과 또는 마니 법전을 공부를 하고 28세가 넘어 30이 눈앞에 됐을 때에 비로소 돌아왔기 때문에 12살서부터 28살까지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가르쳐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대 성인들이 환영받지 못했다. 거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의 뜻도 얘기를 해야 되었습니다만 마음의 뜻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교회 문선명 총재님 참 태어나시기는 정말로 가장 4대 성인들보다도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좋은 집을 박차고 스스로 고난길을 걸으셨다고 한 16살부터 뜻을 알고 정말로 묘두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늘, 예수님의 하늘 불어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가면은 죽는 줄 아는 북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음명을 듣고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번 옥고를 치렀는데 전부 4년 7개월이요. 4년 7개월, 정확한 날짜가 안 됩니다만 4년 7개월 17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그 4년 7개월 빛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 계셨던 생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여러분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그걸 활용하도록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여행사 사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억울하게 하루 옥구를 치러봤습니다. 옥중에 들어가 봤습니다. 왜?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갔더니 여행사 사장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가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래서 법정에도 서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폭포처럼 퍼포스 그랬는데 여행사 가운데 제일 큰 여행사 네 사람만 사장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죠. 들어가자마자 혁대부터 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혁대부터 풀고 거기 발가 먹지다 준비해놓고는 들어가라고요. 들어갔어요. 하루 만에 모든 오해가 풀려서 나왔습니다만 그것만 아니었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상신에 놓은 게 있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대통령 상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여담이에요. 그 회사에서 제가 나중에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사장님 참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내놔. 이게 뭡니까? 조건 없습니다. 네. 제가 고마워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천만 원짜리가 세 개 들었어요. 3천만 원. 그때 제가 월급을 받아봤자 300만 원도 안 돼. 1년치의 돈을 가져왔어요.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어. 아, 아니라고. 받으라고 안 받겠다고 하는 싸움을 한 시간을 해봤어. 그러다가 얼마나 강권하는지 그래서 이리 주시오. 내가 이거 받았어, 어제. 이거 받았어요. 한 손으로 다시 당신에게 맡기니까 관리 좀 해주셔. 조건 딱 되지. 내가 여기서 사장이니까 회사 끝날 때까지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달라고 할 테니까 관리해줘라. 그것도 못해. 그거 못한다면 나하고 거래 끊어. 꼼짝없이 걸려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궁금하죠. 여행사 사장.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오는 때가 됐어요.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와.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때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 못 써요. 이 자리 못 써요. 그것만이 아니야. 한 가지 더 하지. 여러분, 여행사에 있게 되면 비행기도 공짜고 호텔도 공짜고 그리고 양주도 먹기 싫어 못 먹어. 근데 제가 고혈압이라서 맥주도 못 먹고 소주도 못 먹는데 양주는 한 서너 잔은 먹어요. 그렇다고 양주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서너 잔은 양주를 먹는데 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문청재님께. 선생님, 정말로 여행사 사장 못할 겁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술 먹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는데 술 따라주는 여자도 같이 먹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만 저는 여자는 털도 안 건드렸습니다. 털도 털 중에 진짜 털은 진짜 안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막 박장대소 하시고 정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통일교회에 타락론이 없었으면 아주 빠졌을 거예요.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빠질 수 있는 거는 타락론 외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 됐다고 핸드폰 까가지고 보여주는 분이 있어. 나 설교하는데 이런 분 보면 난 참 가슴이 뜨끔뜨끔해. 조금만 더 길게 하면 당장 뭐라 할까 겁나. 그래서 또 다음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 부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되 귀쪽으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죽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스스로에 한번 물어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살고 있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인 것은 인생이 짧은 게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늦게 알려고 노력한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임종 직전에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원죄 청산에 관한 문제는 임종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고 터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큰 교훈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
바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내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의로운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예 말씀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그 자리 그대로 앉으셔서 결단의 찬송 빛은 동방에서 성가 2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빛어나니 빛의 아들 달빛만이 달고 있는 동산 산고소려한 이 땅은 하느님이 택한 나라 예절이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민족 빛의 거는 되시는 주님 내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천상 천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3절 사랑은 동방으로부터 싹이 터나니 죄를 미워하는 자만 살고 있는 동산 핍박을 받는 이 땅은 사랑을 분별한 나라 고난을 겪은 백성은 주의 사랑받는 민족 빛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천상 전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주신 그 귀한 말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나 아버님께서 진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어놓으시고 인간아 인간아 진정 너는 내 아들이오 내 딸이니 나를 닮아달라고 그리고 이 천주와 우주를 다 만들어 너에게 주관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담아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계시록 장을 마지막 열고 보니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비옥과 아버님은 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우리가 살았을 때 원죄를 벗어야만 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인간 조상의 원죄를 졌는데 우리도 그 원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면 우리의 후손 앞에 또다시금 우리는 원죄를 남겨놓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 후손 앞에는 조상이 오니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원죄를 벗고 아버님 원하시는 바대로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은사를 고개수 나를 딸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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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아들딸들이 있어 예물을 여기에 단상에 놓았사오니 그 드리고 바친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소서. 아버지,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고 간 손길도 있는 것을 압니다. 부디부터 가오니 머리쓰게 날 딸들과 드리고 바친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아울러 붙들어 주셔서 약속한 축복을 나리시어 아버님 진심으로 생활 속에 궁색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디에 있더라도 아버님 진심으로 죄악과 더불어서 흘러가고 물들어가는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며 혹여 오늘 처음 나온 아들 딸들이 있었거든 특별한 아버님의 손길로 그들을 품어 안아주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육적으로 또한 괴로워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며 병원에 있는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아버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을 받들고 축복 중심 가정 김미란 여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